안녕하세요. 수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양평을 좀 왔거든요. 근데 여기 정원들을 정말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해놓은 곳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담장 넘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집이 보시면 채소밭도 있고 꽃들도 있고 여기는 장독대인 것 같지만 저게 다 바이솔 뭐 이런 화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이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물이 잠기지는 않았어요. 네. 대문이 없어요. 그냥 담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좋은 대나무. 이건 아마 대나무 꾼꾼이 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샤스타 데이지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꽃밭에 있는 루비 페랭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꽃들이 여기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요 가운데 요거 요거는 루비 페랭이인 것 같아요. 라스타 데이지.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달맞이 꽃들이 엄청 많아요. 노란색 달맞이 꽃이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란색 달맞이 꽃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셀렉트 옷에 버드나무 셀렉트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앵두. 앵두는 달리지 않았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는 수레국화. 잠시 담장 넘어 보니까 너무 좋은데. 보세요, 이렇게. 이게 루비 채소나, 아니, 루비 페랭이 같아요, 루비 페랭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노란색 달맞이가, 달맞이 꽃이 엄청 많이 보여요. 이게, 분홍색은 달맞이 꽃 많이 봤는데, 이렇게 노란색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노란색, 이렇게. 달맞이 꽃이 엄청 많아요. 수레국화. 참아, 여기 남의 집이라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기 보세요. 당장에서. 아주가도 있고 여기 오이 달린 거 보세요. 오이가 저렇게 달렸어요. 보이시나요? 오이도 달려 있고 고추도 달려 있고 여기 딸기랑 딸기 저기 딸기 달렸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집도 여기 한번 감정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시원하네요. 정말 너무 아기자기하게 여기 꽃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마 저기 백리향을 저렇게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돌담. 제가 돌담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좋다. 저도 요만한, 저도 말고 요만한 하단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꽃밭. 농작물은 심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꽃만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싶습니다. 여기 자엽 펜스테몬 있네요. 잠깐만요.
자엽 펜스테몬 보이시죠? 자엽 펜스테몬. 아, 그 앞에서 이렇게 예쁜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벨가못이 그냥 하나로 있습니다. 이렇게 벨가못. 아, 수레국화가 키가 크긴 크죠. 이것도 수레국화랑 샤스타 데이지랑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모습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끈끈이 대나무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정말 예쁘네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맨 앞에 노란 달맞이, 그 다음에 페랭이, 또 끈끈이풀, 대나무 끈끈이풀, 요 뒤에는 샤스타 데이지, 그리고 수레국화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요 옆에도 또 이렇게 끈끈이 대나무풀, 이렇게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 바람도 산들산들 불러주고, 여기는 셀렉트, 이렇게 대나무, 요건 벨가뭇, 여기는 셀렉트, 오색 버드나무. 이게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돌담, 돌담 사이로, 이렇게 이제 철쭉, 아니면 여기 뭐, 연산홍 있겠죠? 이렇게 돌, 돌 담장 사이로 이렇게 예쁜 꽃들도, 비비추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거는 무슨 나방일까요?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려 있어요. 포도가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동네를 오니까 집집마다 다 이렇게 정원에 예쁜 꽃들, 여기 있는 담장, 돌담장, 담장 위 사이로 장미꽃이랑 하얀 장미랑 빨간 장미. 이 집만의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말고 이렇게 예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런 꽃밭 이렇게 살고 있겠죠? 희망사항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아주 파래. 나의 앞에 있는 네 모습도 눈부시기만 해. 세상은